do not have a year-end deadline. That's an artificial deadline set by the North Korean. 북한이 우리 정부와는 상대를 안 하고 미국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제 의 영상이 나갔네요.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최근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어서오세요. 네, 네. 어제 뉴스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뉴스가 아마 그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있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기 위해서 친서를 보냈구나. 네. 그런데 그게 우리 정부가 공개한 게 아니라 북한이 알려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 이 예, 친사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 북한이 공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거를 비공개에 붙인 것은 사실은 남북 관계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일을 추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공개를 보냈으면 사실은 아, 일반적인 수술은 이런 겁니다. 북한이 오케이를 하면 그 비공개로 우리 정부한테 오케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이제 기자들한테 오늘 몇시뭐열 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특별 중대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부부산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기로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북한이 거부를 하면 비공개리에 우리한테 거부사를 밝히면 이제 당국간은 정부가 묻어두겠죠. 그리고 나면 몇 개월 뒤, 또 길게는 1, 2년 뒤에 예전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고 가는 게 사실은 남북 간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인데 우리 정부가 비공개로 보냈는데 북한이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면박을 줬다 이렇게 볼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이해는 돼요.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저희가 대통령의 친서를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북한이 어 이거 봐라. 한국 정부가 우리 상대로 일종의 뭐 쇼를 쇼를 한다거나 네.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비공개로 한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북한도 비공개로 해야 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우리는 거부한다. 예. 남한 정부가 우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상황에서 무슨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면박을 줬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남북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 그렇죠. 이렇게 보면 남북 관계 개선할 의지가 여전히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다만 이제 어제 발표된 조선중앙통신의 표현을 보면 일부 그래도 최근에 북한의 태도로 볼 때는 좀 예의를 갖춘 듯한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상당히 강한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는데 어제는 예의를 갖춘 표현을 썼다. 예, 그러니까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그리고 또뭐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법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해서 이 문장 문장에 몇 분을 보면 상당히 예의를 갖춘 듯한 표현이 있어요. 이걸로 볼 때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서 한테 바로 친서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북한 표현에 보면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자기식으로 좀 미아를 한것 같고요. 어쨌든 초청 친서니까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거부를 하긴 하는데, 야, 그래도 뭐 우리가 도보다리에서 길게 대화를 했던 어? 상대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서 이렇게 지시를한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상에 너무 야박하게는 하지 말고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서라 라고 지지는한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중간중간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할 욕은 다 했어요. 사실. 보면 뭐 철이 없어서 솥뿔위에 다갈 살 그러니까 솥뿔 위에 계단을 쌀 국리를 아이들이라면 했겠지만 네. 남조선사를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느냐라든가 반성과 죄수로운 마음으로 삼구 초래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최소한의 예의는 갖췄지만 비공개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 간것 같은데 예. 뭐그 부분 놓고도 북한이 상당히 좀 비판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남한을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뭐 계속 해오는 어, 얘기긴 합니다만 민족 공조가 아닌 외세 의존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게 잘못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만 보면 되지. 왜 미국한테 물어보고 눈치 보느냐 이건데 사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 가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꼭 김연철 장관이 타깃이었다기보다도 이 글을 작성하다 보니까 때마침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 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갖다 쓰면 되겠네 해서 끌고 온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남한의 태도에 마음이 안 든다 이런 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제 사회의 대북 공조라고 하는 거, 에 국제 사회가 움직이는 그런 기본 틀에 대해서 북한은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음.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최근에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이게 진짜 성내를 드러낸 건지 아니면 협상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아마 그핵 문제와 관련한 거리는 앞으로 하기 어, 어, 협상 타구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 미국과 앞으로 그 협상하자면 어, 대저선. 내실 정책 이것을 다 처리해야 우리가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땀? 저 얘기 뭡니까? 이거 상당히 앞으로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협상탁, 협상, 협상 테이블 위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렇죠. 이 최선이 지금 외무상, 제외부상의 지금 들어보신 말이 사실. 며칠 전에 18일이죠. 18일 날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 명의의 영의로 나온 담화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김영철의 담화를 보면 어뭐 비핵화라든가 북미 관계 개선, 평화 체제 구축을 같이 논의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어떤 제재 문제라든가 체제 안전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강한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과는 비핵화 문제 논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미연합 훈련 중단부터 해서 뭐여러가지 뭐 전략사산 전개 중지라든가 또뭐 과미나 주일 미군에 있는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 등등에서 어디까지 북한이 요구할지 수있을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거니까 어찌 보면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요구사항이 나가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협상도 상당히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식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기소미아 종료가 이제... 8시간 19분 정도 남았습니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지소미아를 연장할지 아니면 이대로 종료할지 정부의 방침을 결정해서 발표합니다. 그때가 되면 SBS는 뉴스특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소식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립니다.